마스터. 자, 남자 마스터 결승 드디어 왔습니다. 자. 리뷰 하나씩, 비디오 리뷰 하나씩. 삼심은 지금 정기용 주심, 그다음에 부심으로는 부동산 전문의사님, 그다음에 조재걸 선수. 그래서 세 분이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박수. 이쪽 보고. 자, 앞에 보고 인사, 시청자들을 위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자, 지금 이상진 네. 선수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이번에 용인대의 티셔츠입니다. 결승 개시하겠습니다. 네. 아, 자. 아. 자, 1대 0. 자, 렛. 야, 두. 자, 30다 렛을 선언했네요. 아, 두 선수 모두 자, 드롭에서 하나씩 실수를 하네요. 실수합니다. 자, 차다령님, 방송 재밌네. 화이팅.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길이 좋았는데 또 수비로 받아내네요. 아, 깊었어요, 각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아, 병원아 먹는 얘기 하지 마. 배고파 죽겠다 지금 오빠. 스트로크. 3-1 이상진 선수가 두 점 앞서갔네요. 자, 이번에는 자, 이상진 선수 스트로크 잡히네요. 예. 자, 두 선수 너무 지금 아, 넬리가 엄청 기네요. 엄청 길고 지금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네버엔딩 게임입니다. 지금 넬리가 끝나질 않아요. 자, 조재걸 선수는 지금 노렛을 선언했고 두 심판을 넷을 네, 선언했어요. 자, 자, 또 볼이 빠지지 않고 떨어 올라왔기 때문에 넷을. 아, 누구 서브냐고 묻는 거였는데. 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네요. 네.
날카롭게 들어갔네요. 네, 굉장히 예리한 드롭이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다운. 아, 다운입니다. 김성태 선수 드롭을 많이 구사를 하네요. 김성태 잘한다. 자, 김성태 선수 지금 다시 역전해서 4대 3. 5대 3. 5대 3을 만들었나요? 예. 자. 자, 업과 다운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네, 한 사람 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 화면에 가려져서 업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또 5대5 상황으로. 자, 이상진 선수 또 게임을 뒤집어서 같이 갑니다. 아. 아, 자, 반대로 드롭을 놨는데 다운되네요. 지금 9점 게임이기 때문에. 네, 한 점 한 점 중요합니다. 한 지금 더 주면은. 아, 자. 아. 아. 자, 멋진 발리샷이 들어갔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다시 6-8 6대 8. 자. 아. 자. 1세트 이상진 선수가 9대 6으로 자, 저희가 결승은 지금 9점 3 세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 배고픈가 봐요. 저는. 아, 저희 지금 우리 정업섭 선수랑 제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 전문 해설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악플 되시면 또 소심해져가지고 또 할 말 못하고 또 움츠러지니까 저는 어차피 방송 끝나면 영상 다시 안 보기 때문에 악플, 제에 대한 악플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봅니다. 진짜? 네. 내가 단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 옆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만 지금 프로입니다. 네. 엔지니어만 스코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좀 도움을 주세요. 지금 현재 136명 시청 중이시고요. 결승전 자, 2세트 들어가면 137명. 150명 넘었었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8일, 9일 청주 대회에서 코리아 스쿼시 TV 중계합니다. 1박 2일 대회고요. 청주 직집에 굉장히 크게 하는 대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자, 식사 있고요. 그다음에 경품도 엄청 많이 푸짐하게 하신다고 지난번에 네, 전무 이사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빵빵한 경품. 네. 2세트.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야. 2세트 이 배터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배터리 다 썼어요. 자, 2세트 버텨줘야 되는데 자, 이상진 선수 이상진 선수 서비 잘 들어갔네요. 나 예리하게. 아. 자. 자, 하루 종일 말하다 목이 아프실 텐데 물 많이 드시래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아는 언니. 아는 언니. 너무 잘하네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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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와. 이상진 선수 정말 뭐 하냐, 아무래도. 수비가 너무 좋네요. 김성태 선수가 찬스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아. 하지만 우리 김성태 선수도 또 아. 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하루에 7kg씩 뛰는 선수래요. 네. 아시죠? 네, 제가 알려드렸죠. 네. 아, 저는 우리 김성재 선수랑 전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7kg씩 뛴다고. 자. 아. 응원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계할게요. 자, 많이 나오시라고 콜 해봤는데, 아, 지금 주특기죠. 주특기. 심판들의 콜이 없었어요. 지금. 너무 잘 받고 너무 잘 칩니다. 아, 실수. 김성재 선수 좀 힘이 빠졌나요? 아, 힘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진 선수 상대적으로 아, 보스 너무 좋아요. 이야, 이제 공격을 진짜 밀어붙이네요. 저희가 9점 게임이라 조마조마해. 와, 자, 큰 박수 터집니다. 마지막 아, 자, 랠리가 이상태 선수 쇼트가 네. 정규영 선수의 쇼트를 보는 것 같아서.
쇼트 아니라면서요. 쇼트죠. 뒤에서 했습니다. 뒤에서 했나요? 예. 아 그러네요. 와. 아. 어, 와. 받았어요. 와. 와. 자, 정말 재미있는 게임. 자. 대단한 남자입니다. 와. 와. 자, 어떻게 됐나요? 스코어가 지금 식솔. 자. 나도 세게 칠 수 있다. 나도 세게 칠 수 있다. 아우. 아, 자 이상민 선수 실수 나오네요. 아, 지금. 자 여기서 누가 하나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자 왜 이렇게 조그만 케이크예요? 방이 될까? 아. 자 승부수를 띄웠는데 당근은 진짜 드라이브 뒤로 뺄 수밖에 없을까. 한 번 더 났었어도 될 것 같은데 나 7대 7. 와 붙은 거를 또 그렇게 빼내네요. 아, 자 실수. 자 보고 있는 저희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세트 가라. 왜 재밌지? 배고프다면서요. 배고픈 거 배고픈 거. 와. 와. 자, 미끄러진 건가요? 이상 선수. 아이고. 자, 우리의 바람인 3세트 갔습니다. 자, 8대 7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3세트. 아니면 2세트. 우리의 소원은 3세트 아, 8대 8. 지금 3세트 갔습니다. 네, 3세트. 와, 대박. 우리의 소원은 3세트 8대 8이죠. 둘이 너무 잘 쳐요. 그렇죠. 쫄깃쫄깃하죠. 네, 쫄깃쫄깃 재밌죠. 자 세정이 왔구나. 안녕. 게임 혹시 나갔니? 오늘 대회 나갔니? 동대문 대회 나갔니? 어세정 씨. 어세정이야. 나갔으면 잘하고 있는 거니? 지금 저기 동대문 대회 지금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던 신철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행방 잠수 탔어. 네, 실종됐습니다. 간간 무소식입니다. 철수야 돌아와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 떨리시죠. 저희도 여기서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떨려요. 쫄깃쫄깃하고. 정호석 군은 지금 조용히 얘기한다고 저한테도 안 들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옹알이 하고 있습니다. 옹알옹알옹알. 방해될까 봐 조용히 한다고. 아주 근데 게임이 아주 재밌어요 지금. 아 KTB가 누군가 했던 KTB이구나. 남자친구 누구요? 어우 동대문 여자 마스터 송혜인 씨가 우승했대네요. 아,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박송혜인 씨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야 멋집니다. 이거 곧 있으면 점수를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백경태 KT 백경태. 아직 제가 조금 할게요. 될 때까지. 자, 연임순, 상진이 화이팅. 여기 와서 응원하고 있지 지금. 아까 임순이 온 거 봤는데. 와, 자, 동대문. 자, 박송희 선수 진짜 축하드립니다. 야, 부럽다. 나 팔방에서 똑 떨어졌는데. 아, 와, 진짜 부럽네요. 네, 좋습니다. 아, 백경태 씨, 백경태 씨. 자, 성태 선수 체력이 다다다다하다고 후덜덜덜하다고 지금. 네. 그렇죠? 3세트 시작합니다.
와, 자, 멋진 버스트입니다. 얇게 들어갔네요. 알 브러스. 안 올라가네. 와, 자, 공격적으로 좀 밀어붙입니다. 자, 아이고. 이제 세트 마이너스. 자, 나도 할 수 있다. 자, 김성태 군도 멋지게 쇼트를 놨어요. 자, 앞에서 거의 뒤게 났는데 자, 수비가 됐는데도 저기 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스트로크 걸리네요. 3심 스트로크. 자, 비디오 리뷰하겠다고 지금 이상진 선수. 네. 네, 리뷰 한번 돌게요. 삼심은 스트로크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고요. 스트로크. 뒤에 지금 우리 상진이 어머님 안 걸렸다고 지금 어머님 안타까운 마음에. 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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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레. 아, 멀었죠 공이 좀. 아우. 자, 한 점씩. 아우 떨려. 공이 좋네요. 한 점 사이 좋게. 야,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잘 들어갔네요. 그죠? 네. 잘못 맞아서 공이 아, 자, 다운입니다. 볼. 자, 우리 경민이도 왔네. 안녕 경민아. 쫄깃쫄깃. 여기서도 엄청 쫄깃쫄깃하단다. 자, 그쪽 대회는 끝났, 동대문 대회는 끝났나 봐요. 자, 우리 이민아 양이 다시 왔네요. 방송부로. 자, 김성도 선수 6-4. 와, 자, 이상진 선수 다시 또. 5, 6. 아, 이대로 놓아주지 않아. 아. 자, 이 점수 컸는데 7-5가 되나요? 자, 이제 두 점수밖에 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선수 조금 더 신중하게.
매치볼. 아, 매치볼 상황 가나 김성태 선수? 자. 지난번 대회 결승전에서 패배를 서록하는 서록할 방식. 리벤지인가요? 오. 스트록. 아, 안타깝네요. 마지막 스트록을 잡히네요. 아, 네,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스트록으로. 스트록으로 끝났습니다. 두 선수 너무 네. 리뷰를 신청하죠. 왜? 리뷰가 없었나요? 없어요. 저희 경기 남자 마스터는 김성태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상진 선수가 계속 우승하다가 처음으로 우승했죠. 그렇죠. 거의 이상진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김성태 선수의 운동량이 어떤지 이건 수비의 승리죠. 어떻게 보면 너무 끝까지.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축하 김성태 선수 축하하고 또 이상진 선수 이 게임을 또 계기로 또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규용 선수 심판 보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저는 뭐 몸 상태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예, 그건 핑계고요. 김성태 선수 오늘 워낙 잘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거의 체력의 승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성태 선수는 체력이 남아있었고 이상진 선수는 후반에 가면서 체력을 많이 뺏겼던 것 같고 그 체력이 사실 공격 포인트에서는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수비도 수비지만 자기가 본인이 공격할 때 볼들이 다 다운되거나 높거나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던넙 우승했어요. 던넙 팀이 우승을 했네요. 네. 그러네요. 팀 던넙. 제가 밀어준 걸로. 제가 김성태 선수 숨통을 튀어놨잖아요. 하여튼 두 선수 다 멋진 경기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2월 8일, 9일 직집에 이틀 대회에 또다시 만나 뵙게 될 건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저 앞으로도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 저기 심나진 선수, 우리 정호섭 선수 너무 고생 많았고 정규용 선수 심판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엔지니어부터 도움 주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다들 고생하셨고 또 12월 8일, 9일 직집의 대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뭐를 했었죠?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나요. 제발. 자 우리 직집의 8월 9일 직집의 대회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